아주 보람찬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올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? 네. 네. 요즘은 저 고향 노래를 우리 저 나훈아 선배님이 안 나오시니까 고향 노래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고향 노래 세 곡을 엮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같이 해주시고 박수 주십시오. 부르시면서.
전에는 저희 선배님 노래만 했는데 이번에는 제 노래도 한곡 보내드리겠습니다. 노래가 좋은지 히트를 하겠는지 여러분 박수 소리로 제가 듣고 가겠습니다. 행복하세요 들려드리겠습니다.